자, 안녕하세요, 국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권 소원도 끝나고 국제 보상 운동 이제 하는데, 그 저번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풀려고 하거든요. 자, 몇 페이지 펼치냐면요, 121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121페이지 외세의 침략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개항 이후에 한반도에 러시아 세력 협회에 영국이 잠시 점령했던 것은, 예, 여기 이제 지리과 문제가 좀 관련되는데, 여기가 어디죠? 검은도. 예, 검은도죠. 검은도. 예, 예, 그래서, 예, 그, 검은도가, F. F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 코는 청일 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자, 이 자료에서 보면은, 그,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와 그 변화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찾아놓고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청나라 수입하고 일본의 수입에 의해서 비율이 점점 청나라가 점점 쫓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삼민수용 무역 장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결과는 청일전쟁.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걸 만회하려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자료는 조선의 청일 양국에 대한 무역 비교이다. 자, 청일과의 무역 비율이 자료와 같이 변화하는 그 배경이 되는 조약의 이름을 쓰고, 이 시기에 조선 정부의 상업 정책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 이제 조약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청 삼민수용 무역장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상업정책은 이제 이 시기가 임오군란부터 해서 청일전쟁까지 이제 시기죠. 그래서 좀 예매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해상공급을 폐지하고 그 상리국, 고구상 관련된 조직이죠. 상리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 상무회의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령? 네. 방공용 공품이 철액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공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것도 예민한 게 뭐냐면, 요거는 그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그 거기에 있는 간차사들이 내렸던 거거든요. 지방행정명령이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그 관련된 산업정책들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히려 그냥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강목역 때 경제정책 부분 이렇게 하면 그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또 청일전쟁 이전까지니까 이게 좀 약간 예민한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갖고요, 몇 페이지를 표시냐면요, 구한말 경제정책이 가지고 그 124페이지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1번 보면 그 가와 나는 A의 이, 가와 가는 나의 A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시행된 시책이다. 자, 이 시기에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꾸는 것은, 자, 당국은 농업 개정을 위해서 농무 목축 시험장이라는 그 모범 농장을 이제 설치하는 편, 농업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다음에 거기 양자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잠상공사를 설립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해 근대적인 양자법을 보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농무목축 시험장이 있죠. 그 다음에 잠상공사가 있죠. 이게 되게 1882년에서, 1884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예고 나왔기 때문에 농무목축 시험장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출 근거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기출 근거 857페이지 봐보세요. 857페이지가 아니라 857번이네요. 그러면
주셔서 보이시는 거? 옆에지? 아 잠깐만 이게 잘못 적어놨나? 네 이거 잠깐만요 재성신고 나와요 아 네 잠깐만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1233페이지요 네, 논문 목적 시험장 자, 그 논문 목적 시험장은 1884년에 1233페이지요 논문 목적 시험장은 1883년에 서구 농법의 도입과 보고를 위해 설치된 모범 농장인데요 그 당시 이제 보빙사를 수행했던 최경석이 주도해가지고 했던 거였어요 되게 이제 그 고속선 시에 열린 그 박람회나 이제 모범 농장을 이제 경악한 후에 그걸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국가 차원에서 농업 시험장을 만들었던 것이 그 뭐냐면 농업 목축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는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넘어가면 그 후에 농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886년에 그 내무부 농무사들이 그 소속했고 명칭도 농무부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었던 그 제프린을 이제 고용해서 2년제 농무학당 1887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농무 목축 시험장 그다음에 농무학당 그다음에 잠상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함할 때에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고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식 농법들을 수입을 해갖고 그 생산을 흥수롭게 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목적으로 특히 만들었다는 거 특히 이제 비단 있죠 생사 생사를 그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생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도 그 당시 주요 생산품이 생사였거든요 예 그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계표를 잠깐 볼게요 자, 이 시계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1884년 정도 무렵인데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일단 1876년에 맺어졌죠 그 다음에 궁극 기무처 설치는 1894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가파천은 1896년 대한제국 멸망은 1910년 삼일운동 1919년 그 다음 중일전쟁은 1931년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본을 보면요 당국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 지세의 수입을 크게 증가했다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 속할까요 1910년대에 속하죠 예, 토지조사 사업 D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청의 미야스카이가 조선에 들어와 내정과 외교를 간섭했다 이 시기는 이제 어디에 속하죠 예, 임오군란 그래서 이제 되게 유시기가 일치되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3번은 당국이 농공병진을 호강하는 가운데 대륙 침략이 본격화됐다. 자, 농공병진이라는 것은 농사와 공업을 같이 한다는 건데, 그래서 남쪽은 농업, 북쪽은 중공업. 그래서 1930년대 대륙 침략 시기죠. 그러니까, E, D죠. D, E의 옆에, 그 E의 후반, 그러니까 E의 그 다음 시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당국이 스스로 철도를 부설하고자 했으나, 외국의 반대 자본의 부족을 시작이 실패했다.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인 그 뭐냐면 철도를 그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893년에 공무화원을 설치하고 그 밑에 이제 철도를 만들어서 철도 체계를 이제 통일화시키고 나름대로 간선은 아니지만 지선을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 인물이 이용익 같은 건데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 일단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했고 일본의 방해 때문에 잘 안 됐어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되게 어떤 시기냐 비시기죠 궁극기무처 그 밑에 시기니까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 비시기가 아니라 시시기죠 시 네 말 잘못했네요 네, 그 강목이 없긴 있으니까 시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당국이 탁지부 중심으로 재정이 일어날 게 하고 은행 본의의 화폐제도를 실시했다. 이것도 강목역 때 내용이죠. 그래서 시식에 해당하죠.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2번 문제 해볼게요. 그 밑에 자 2번 문제 보면 기획과 디귿에 대한 진술에 대한 것을 얻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음본이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 부분이요.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대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도 적은데 갑오년에 음본이제 실시의 법을 공포한 이래 상편전과 은화 등 화폐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화폐 중에서 은화를 보조하는 화폐만이 잠깐만 제가 잠깐 설명 잘못했는데 제 5번이 가보니까 음본이제네 금본이제 제가 착각했어요. 거기에 이제 음본이제도는 갑오개혁 갖는다 부분이야. 그러니까 답이 B 부분에 해당해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금본이제도 잘못 봤어. 예, 자 읽어주시겠어요? 그 많은 화폐 중에서 은화를 보조하는 화폐만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폐는 명목상 이전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오픈에 불과한 악화이고 그 가치는 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법으로 금을 본위화 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를 시행하여 금본위화를 통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 자, 이게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이건 1903년에 그 첨장이었던 이근호가 올린 상소거든요. 그래서 이근호의 상소에서는 백동원의 남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 백동원 인플레이션 작교에서 그 당시 금본이제를 해가자. 그래갖고 있는데 이때 금본이제는 이미 그 1902년에 화폐조례에서 금본이제로 전환됐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촉진하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은본이 실시한 법을 공포한 이래. 자, 이 은본이 실시한 법은 언제 공포했죠?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장전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은본이와 보조화폐로서 백동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 그 포함되어 있다. 있는데, 여기 발행인데 오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백동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맞죠? 원래는 이제 신식화폐 발행장전에는 주 단위가 뭐였어요? 은화야, 은화. 그리고 보조화폐로서 백동화, 적동화, 상동화를 적는데 오히려 은화는 조금밖에 발행을 못하고 백동화를 많이 발행했어. 네, 돈이 없어. 은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그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자, 그 현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시 정부는 신식화폐 발행장전을 공포했다. 아니죠, 이거는요. 네, 백동화 발행 그 근거가 되는 거지. 그건 뒤에 영향과 관련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조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근거 읽은 것처럼 그 외국인 그 뭐냐면 공무원들이 절대 발행하지 말라고 많이 찍어내지 말라고 했는데 뭐야? 고정 끝까지 우겨갖고 외국인 공무원들 해고하고 누구한테 맡겼죠? 이용이한테 맡겼죠. 그래서 이용이 뜻대로 했다고 했죠. 고정의 뜻대로.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그 니은 항상 개항제에서 일본 앞에 유통할 수 있게 한 조약을 체결로 계기가 났다고 후에 재정정리 사업을 심화되었다. 이거 이제 앞뒤가 전혀 맞지는 않는 건데. 자, 개항제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수호조교 부족이죠. 그리고 신식화폐 조약은 그 요구하고 지금 백동원 인플레이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재정정리 사업은 여기에서 재정정리 사업은 뭐 말하는 거죠? 화폐 기업. 엘가드 화폐 기업 이제 심화된 게 아니라 뭐죠? 근절됐죠. 백동화를 이제 없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보면 금본이야간데 통과분의 외액을 금지하고서 사라졌다가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다시 유통되기 시작. 외액하고 금본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개념 자체가. 외액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방단이 징수한 그 세금을 직접 중앙정부에 보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상인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외액이라고 하는데 이 상인들이 이제 그 보내는 시기를 조절해갖고 그 과정에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업자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재정정리사업에서는 이 외액을 근절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상인들이 파산을 하게 되죠. 왜? 운용자금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 예,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한라운의 설립으로
그 니은 증상이 심화되자 통감부가 이에 대응해서 디귿의 주주 유통을 확대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이거는 한라은행 언제 만들어졌죠? 1898년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 자본이 와서 이제 했지만 이때 이제 그 누가 만들었어요? 독립협회가 이권수호운동에 한라은행을 폐쇄시켜라.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열강대 눈치 있으니까 다른 열강대 폐쇄시켰던 거거든요. 요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디귿의 주조 유토는 이거는 이제 그 메가다 화폐기업 관련된 건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근본이야를 바탕으로 해갖고 주조 유통된 거는 제1은행권이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그 오답을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게 그냥 서술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답도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이제 되게 심화된 문제인데 답은 금방 찾아내. 1번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신용도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국표니까지 완전히 통틀어서 뽑은데 신용도 문제는 오답은 되게 어려운데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11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1년 문제는 자 그래갖고 그 보안부 할 때 그 재정 정책 있죠, 화폐 정책 그걸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용 들어가죠. 여기 좀 치울게요. 아유, 저는 자리가 좁아가지고 치우고 한쪽 치우고 또 치우면 또 제가 기출문제는 좀 약간 한꺼번에 묶어서 풀게요. 왔다 갔다 책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자 이게 어디까지 했죠 예전에? 제가 어저께는 259페이지, 359페이지 할 책이에요. 아 그쵸? 여기 그 후국운동 중에 어디야? 국채보상운동. 네, 국채보상운동 국제보상운동 볼게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실시했죠. 그 연도 정확히 외워두시고 자 국제보상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일제가 차별을 제공해서 본인을 경제화에 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간섭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갖고 그 양기사, 김강재, 서상동을 중심해갖고 그 국제보상기성회를 조직해요. 이 국제보상기성회는 대구 강문사에서 이제 조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강문사니까 그 출판사에서 부사장이었던 서상동의 바디도 그 당시 이제 사장 김강재 등이 이제 오늘 협력하에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각종 계몽단체나 특히 언론기관 중에 그 매일 대한매일신문 있죠. 대한매일신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일본인들 각계각층의 참가와 일본의 조선인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 유학생도 동참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들은 반짝밥을 저녁해서 비녀 반짝밥을 저녁하거나 그다음 비녀 가락지를 기부하고요. 일본 유학생들과 미주의 노령에 골프 등 의용금을 보내오고 그 다음에 일본 외국인들 참여했고 항제와 정부 대신도 금연을 하면서 모금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수는 20만원 정도 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국민들이 참여했는데 불구하고 한계는 있었어. 누구는 참여했죠? 사회 지도층들은 참여 안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자 하여튼 처음에는 이걸 가만히 뒀던 통감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뭐냐면 배일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배일운동이나 간주하고
탄압을 이제 하면서 중단하죠. 그래서 그때 지도부들을 체포를 했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모금 책임자였던 양기탁을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구속을 해서 재판을 붙였어요. 원래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근데 그 사이에 이 국채보상금도 상당히 위축이 됐죠.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냐? 그 돈은 통관부에 그냥 가져갔어. 그냥 기껏 모았는데 통관부만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났던 그게 국채보상운동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본의 육성을 보자. 사업자본의 육성. 자, 외국 자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자본에서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자본이 있어요.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그래서 이제 그 상업자본은 뭘 통해서 산업자본이라고요? 이건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 자본들이죠. 대개 이제 종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장상의 보부상 있는 사람들이 상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 축적하는 사람들이죠. 금융자본은 이제 금융을 통해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상업자본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 외국 자본의 침투에 대응해서 근대 경제 건설에 노력하려고 했고, 그 당시 이제 그 산업자본도 여러 가지 방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시장 상인들을 보죠. 시장 상인들은 한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근대적 상권 운동은 소운동, 그냥 근대적인 어떤 생산 공장을 관용했고, 그다음 상권 소운동을 전개했다. 이 말은 상업자본들이 뭐까지 진출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산업자본. 그래서 유통을 통해서 돈 모은 걸 가지고 직접 공장 시설 만들어갖고 운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자본은 산업자본화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경광산인들인데, 경광산들이 예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죠? 폭과 폭을 연결하면서 운반, 운송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 중국인들, 다양한 이제 그 외국인들 와갖고 우리나라 연안 항해권은 해운권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경쟁사들이 크게 그 경쟁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경쟁사는 이제 목선을 사용해. 목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대응하려면 우리도 서양식 증기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기선을 이제 구입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미국 유통문화의 상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 다음 개성상인들은 뭐가 또 있죠? 개성하면? 인삼. 그래서 종삼회사를 이제 설치해서 인삼 재배와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수출 유통업을 확대해서 서울 이북 지방의 상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객주인데, 객주는 이제 그 개항 초기 때는 객주가 성장했어. 특히 개항 초기 때 객주 중에 잘 나갔던 객주가 개항장 객주예요. 이 개항장 객주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 주로 거루진 무역에서 개항장이 있으면서 조선인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왜냐면 조선인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서로 직접 연결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거래 비용이 많이 생기고 서로 불신도 있고 하니까 조선인 상인들 물건을 받아서 일본인 상인들 넘겨주고 또 일본인 상인들 물건을 조선인 상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구전이라고 해갖고 이제 수수료를 떼먹으면서 이제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개항장 객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개무역 때는 통했는데, 거주무역 때는 통했는데, 그 3인수용 무역장전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개항장 객주도 이제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직접 어떻게 돼요? 내륙을 가잖아. 그러면 내륙을 갈 때 내륙까지 갔어.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물건 팔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중간에 또 내지 객주도 있죠. 오늘날 말하면 소매상. 응? 얘네는 도매상이고, 예. 그래서 내지 객주는 이제 또 번성을 하죠. 자, 하여튼, 이때는 개항장 객주는 이제 개항 후기에 정부의 보호 아래 상해사회를 성립했고, 이 상해사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구한말 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 회사 형태 중에 제일 많은 형태가 뭐냐면 상해사야. 이 상해사는 이제 관료자본이나 상업자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립을 했던 합작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모아가지고 만드는데, 보통 그 3명에서 4명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소규모 그 상해요. 그리고 다 개인이 이제 그 단독 경영이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합자 회사 그 개인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명이 또 분영하거나 그랬는데, 이 상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위에서에 일종의 독점권을 줬어. 독점권, 특허권을.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돈을 좀 바치고 특허권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고, 식상업 정책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 회사 형태가 상해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 상해 회사 제도를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성수보에 순보에 보면 회사 설립이다 해갖고, 그 당시 이 논설 내용을 보면 이제 회사 설립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사가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상해사하고 주식회사는 달라요. 상해사는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그 유한 책임 회사예요. 유한 책임이 뭐예요? 책임은 끝까지 지는 거지. 그래서 채무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채무를 번지하는 건데, 주식회사는 뭐죠? 자기가 주식을 가진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회사는 한 1조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 그 주주주 다 1조 원의 빚을 받는 게 아니라 100주에 하나 해당하는, 1000주에 해당하는 그 해당 것만 포기하고 마는 거야. 이게 주식회사 특징이죠. 그래서 일본은 주식회사까지 발전을 했다. 그렇지만 주요 형태는 상해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계를 보면 자금이 일단 부족하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운영 방식이 미숙하고, 일본의 정치적 방해, 그 다음에 외국 사기를 상권 잠식, 그래서 꼬리에 종속하지 못하고 몰락했다. 이거는 상업자본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야. 다 자본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 외국의 간섭.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몰락을 했어. 네. 자, 그 다음 산업자본을 보자. 산업자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자본이라고 했죠? 자기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성장한 자본은 산업자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통적인 수공업자들이 이제 그 뭐냐면 산업자본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자본들이 자기가 직접 공장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먼저 이제 그 공장계 수공을 보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걸 계승해갖고 이제 유기회사라든지 연초, 사기, 이런 것들. 유기는 이제 어떤 회사죠? 유기는? 녹고름. 제사 하시는 때, 하는 건데, 그 다음 이승우라는 사람이 평안도 정주 지역에 서울 유기사업을 만들어갖고, 그 당시 이제 했는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연초 공장은 뭘까요? 담배.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제물 공장도 많았는데, 면제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상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집축사. 이거는 이제 그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 되는 거죠. 네, 직접 공장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직조공사가 있어. 대한직조공사. 네, 대한직조공사는 반감 반민, 강감인이 합작해서 이제 만든 회사고요. 한성제리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덕착 영지공업사, 직조국.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직접 그 직조국을 만들어 간영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공사죠, 공사. 네, 공사가. 자, 그 다음에 정부 안에서도 뭐 그 예전 대조선 접포제사라든지 한성 방직공장이나 방적 고분이라든지 그다음 직조 건업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부 산하 아래 식상업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대부분 좀 하다가 외국 자본에 뭐냐면 종속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자금도 부족하지, 기술도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락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인 금융자본을 보죠. 조선시대 때도 돈을 빌려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대부업. 근데 이게 되게 영세했고, 저 객주나 여각들이 좀 했죠. 근데 이제, 개항 후에 일본의 금융기관들, 특히 제일은행 같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대응해서 내국인들 은행 설립을 시도하죠. 일본 고리대금은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TV 광고 많이 나오잖아. 사나사나, 무대리모, 그거 있잖아요. 애들도 따라오는 그런 거. 다, 그거, 일본 자본이야, 일본 자본들. 일본에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저금리도 가져와서, 그, 갖다 이제, 고금리도 갖다 파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은행 설립 운동이 나와서 많은 은행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은행이야. 조선은행은 1896년에서 1900년대에 만드는 건데, 이때 방공령 이후에 그 관료들이 그 관료자금을 모아가지고, 방공령하고 이제 연결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쌀을 통해서, 방공령 그 전후도 자기 돈을 번 관료자분들이 그 만든 게 조선은행이야. 그래서 국고 출납 업무를 대행을 하던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점도 만들고 했지만 폐쇄됐다. 근데 이 조선은행은 1911년에 그 조선은행하고 달라요. 1911년에 그 일제가 조선은행을 만들었죠. 그 조선은행권을 만들고, 근데 요 조선은행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한성은행이 있는데, 이 한성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금 남아있는 최초의 은행이에요. 예. 지금 이게 조은행으로 계승되죠. 조은행이 또 어디로 계승되죠? 통합된 게?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이죠. 그러니까 조은, 신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은행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천일은행이 있는데, 대한천일은행은 이제 서울은행으로 계승. 그래서 서울은행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97년이 어디 통합됐는지 잘 모르겠어. 예? 우리 은행으로 통합됐어요?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한인은행. 한인은행도 지금 남아있나요? 예전에 있었죠. 외환은행으로 통합됐나요? 예. 다 통합된 은행들이네. 그래갖고, 조은은행, 상업은행, 그 다음에 그 한인은행으로 구원할 때까지 만들어졌다가, 그 후에도 계속 남았던 은행들이죠. 예. 자, 물론 이제 일제시대 등 이런 은행들은 그 원래는 우리나라 자본으로 만들었지만 메가다 합파기업 정책이요.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야? 일본인데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문제는 자금 부족, 운용 방식 미숙으로 인해서 일제 화폐 정리 사업을 몰락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 소유로 넘어갔고 강고구에 다시 찾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부상 조직 보죠. 자, 보부상 조직은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관련돼서 좀 문제가 몇 분 나왔죠. 근데 정부가 이 보부상들이 여간 특혜를 줬어. 이거는 뭐, 부활말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때부터 특혜를 줬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성계가 지금 여진족을 싸우다가, 도망을 갔다가, 머리에 화살을 몇 개씩 맞았대요.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보부상이 도와줘가지고 뭐 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이제 보부상들이 활동을 해갖고 정부군한테 많이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거절하고 대신에 우리에게 특혜권을 달라 해갖고 특혜를 받았다, 특허권을 받았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정부는 그 정치로 동원한 때 보부상들이세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기 힘든 것들을 할 때 반대판을 타락하는 거. 대표적인 그 어버이 연합의 전신이라고 했죠. 예. 그 한국협회. 그래서 한국협회 정부로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 간제대모를 한 거지. 그리고 또 독립협회 탄압하는 데 나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 이용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정부 주도로 그 갑오개혁 이전에는 보부상 조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보부상은 보상 조직과 부상 조직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걸 이제 하나 합쳐서 보부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갑신연맹에 언급했던 해상공국이죠. 해상공국인데, 이 해상공국은 일종의 뭐냐, 정부가 그 보부상 조직을 조직해서 만든 그 상해사야. 이건 상해사에게 뭘 주죠? 특허권, 독점 판매권을 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가 이제 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상공국이 그 아까 이제 그 디출 답안에서 말한 것처럼 상리국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부청, 해상공국, 상리국은 이름만 계속 바뀐 거야. 그냥 보부상을 이제 정부가 조직화시키게 만든 조직이다. 그 다음 갑오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협회도 있고, 그 다음 한국중앙총상회도 이제 조직이 된다. 예.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장상도 있지만 보부상도 있어요. 그 주 멤버 중에. 그 다음에 19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부의 보호원을 받지 못하죠. 일제가 탄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뭐, 그 외에 일제시대 이후, 그러니까 1902년 이후에는 이제 그 공진에서 뭐 상령의 명진의 공진에, 공진에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일제시대 넘어와서는 이제 상무상제사, 뭐 상무사, 우사,
얘도 상무사 등등이 있지만 이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제가 의도적으로 보부상들 탄압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 제거해야지 누구 자본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일본 자본도 원활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죠. 60년대, 50년대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자, 하여튼, 근대적인 상인단체가 성장하지 못했다. 보부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세미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 포세미 보면, 보부상의 조직 연원까지 참 있는데, 이명에서 여기까지 나올까? 그래서 그냥 중요한 단체들 이름만 좀 외워두세요. 몇 년에 뭐가 설치되는 거,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철대 자주적 구설 노력.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놔야 되겠죠? 자, 배경을 보면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 침체 반발을 막기 위해서 철도와 전신선을 장악하죠. 그래갖고 우리도 철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철도를 이제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그 경인선하고 경의선인데 그때 이제 경인선과 경의선을 했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한테 처음에 양도한 게 프랑스 갖고 있다가 후에 뭐야 그 당시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대한철도공사라든지 뭐 서구철도고 이런 거에서 있다가 다시 일본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도의 자원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개성간 철도를 부수하려고 했어. 지선인데 근데 이것도 이용이 주도했다가 안 됐죠. 그리고 대한 운수에 가서 결국 철도 지선 부수하려고 했다가 또 이거 안 됐고. 이때 지선이라는 것은 뭐냐 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십자형 그 철도망을 구성했죠. 그래갖고 정원 씨가 설명한 것처럼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호남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십자형이. 요거는 일본 자본들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지선들 간선 말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철도망은 오히려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네. 결정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딸렸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다음 대한철도회사가 경의선 철도 부설 시도했지만 자금 보조 실패했고 또 국내부 사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서부철도국으로. 예. 그리고 다시 서부철도국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죠? 일본으로 한일의정서에 따서 이제 넘어갔다. 자, 그래서 철도의 자주적인 그 부설 노력도 예전에 아까 문제 풀어본 것처럼 09년 기준에 잠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시작은요. 1233페이지 펴보세요. 자, 1233페이지 이제 자주적인 철도 건설 부분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용인을 주도해서 개성적 그 강호 정권이 나름대로 철도 개선 건설하고 상당히 노력했다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포세미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용익은 국가주도로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서울 개성 사이에 토공 공사를 시행하면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애썼다. 당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려는 의지는 서북철도국의 건설 착수에 프랑스가 해관세를 담보로 하여 건설 자금의 공급을 신청했지만 대한제국 정부가 후일에 번거로운 일들을 고려하여 이를 거절하는 데서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과 민간의 힘을 합하여 철도를 자주적으로 부설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자본 조달이 여의치 못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압력에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철도를 부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경부철도 본선은 일본인에게 빼앗기더라도 기타 지선은 정부와 민간이 자력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한운수회사 총사무장 서우순을 비롯한 전직 관료들이 앞장서 경부철도 간선에 연락할 지선으로 직산에서 강경을 거쳐 군산에 이르는 철도와 공주 목포 사이의 호남철도 부설권을 철도원에 청원하여 1904년 6월 8일부로 인허를 받았다. 그리고 특허를 얻자 일부 구간을 답사하는 등 1904년에서 1908년에 걸쳐 호남철도 부설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본조달이 여의치 않아 일본 자본에 크게 의존한 데다 일제가 시종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구한말 학교정책 조언했죠. 네. 되고 있고 연표 좀 고쳐주시고 정리하는 것처럼 자 근대 문화의 수용과 중대 문화의 형성을 보죠.
여기는 뭐 거의 뭐 나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올 수. 자, 그러면 이제 그 근대신선의 수용인데, 이때 근대신선의 수용을 걸었던 인연이 뭐죠? 동도석이죠. 예, 동도석이 거기에서 이제 주도했는데, 자, 배경을 보면 이제 신선이 변한다. 연성사, 보빙사,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근대적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수용됐죠. 자, 인쇄는 박문복이죠. 한성순보. 이 한성순보는 원래는 박용호 같은 급진기업화를 이끌었다가 나중에 그 한성주보로 바뀌면서 온공기업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 강인사. 그 다음에 근대적 무기제조로서 기기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폐공사 역할을 했던 전항고. 전항고 언제 폐지됐다고 했죠? 메가다의 합파교육 때 폐지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우편제도인데, 우편제도는 미국에 영향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 우정고 설치해서 이제 했다가 갑신정변 이후에 중단됐다가 을미기업 때 부활되죠. 이건 1900년대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했고요. 교통시설을 보면 최초의 척도가 어디죠? 경인선. 원래는 미국이 받았지만 일본이 부설됐고, 노량진에서 인천. 반갑네요, 노량진. 예, 네, 그래서 노량진에서 인천에서 부설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과 경의선은 너일전쟁 때 그 일본의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전차인데, 전차는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과 합작을 만들었어. 그래서 최초 이제 서대문과 청량리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요것도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만든 거야. 네. 첫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의 도쿄가 아니라 거기가 요코하마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예. 자, 그 다음에 통신시설이 있는데, 통신시설은 이제 전신인데,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청에 의해서 서울과 인천의 전신이 가설되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제 일본이 나중에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죠. 경복궁내에 처음 가설된 후 궁궐과 이제 시내 민가에도 가설됐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 독립문은 그 프랑스 개성문을 모방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 세브란스 병원, 명동성당, 그 다음에 프랑스 공사관인데, 그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은 없는데, 그 원래 세브란스 대학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연희전문대학하고 세브란스 대학이, 의과전 대학이 합쳐서 갑, 글자 때 연세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명동성당은 지금도 남아있죠? 이 고딕성당. 예.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 서양 건축물 관련된 내용들이 한국사 능력검 중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거 꼭 잠깐, 그 천재교육 잠깐 펴볼게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 보시냐면 235페이지요. 자, 천재교육 235페이지에 보면, 그 서양 근대 그 문화 유산이 있는데, 자, 이 만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는 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있죠. 독립문. 프랑스 개성문의 영향을 받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에 가보시면 이제 석조전이 있어.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1900년에 창국에서 10년 만에 왕국인데, 그 다음에 서양식 건물 중에서도 제일 컸다. 그 다음에 덕수궁의 중명전 있죠. 중명전 고종의 집무실하고 외국사의 아현실인데, 여기가 역사대공연이죠. 뭐가 관련된 거죠? 을사조야. 을사조야가 늑약이 하는 건데, 이 중명전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덕수궁 밖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덕수궁 안에 있었던 건물이야.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만든 고딕 양식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6.25 때 파괴되어 현재 탑만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벨기에 영사관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3번 벨기에 영사관이죠. 그리고 되게 잘 지었네요. 네. 그 다음에 정동교회. 그래갖고 이제 1897년에 중국 내 고딕 양식인데, 예전에 한국사 능력 건축 문제 요거 나왔어요. 벨기에 그 영사관하고 정동교회가 부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익혀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교수가 야마도 나와주냐. 뭐 이거 내가 갖고 옆에 무슨 본부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눈에 발려주세요, 일단.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서울과 도의, 이제 서울의 도가 하천을 정비했다. 청계천을 정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등을 개선하고. 그 정등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등이 그때 에디슨의 이제 그 에디슨한테 고종이 요청해갖고 만졌다고요. 그 처음에는 궁궐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서울 시내도 가도동을 만들었다는데 에디슨도 거의 공짜로 해줬대 이거를. 전등은 왜냐하면 자기 입장일 때 지금 맞대 정등을 만들었던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될 거냐. 좀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그걸 해준다가. 특히 이제 고종이 정등이 되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고종이 야행성이야. 밤에 놀아. 낮에는 엄마 안 보고 맨날 자다가 밤에 업무 보고 그러거든요. 전등이 또 필요했던 거죠. 예.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 속도가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빨라. 지금도 LTE급이잖아, 막.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근대화가 이제 잘 안 됐냐면, 일본의 방해 때문에. 이런 때문에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인데, 이 의료시설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강해. 왜 정치적 의미가 강하냐면, 서양 그 선교사들이 딱 멀 때, 얘네들이 같이 온 게 뭘까요? 의료기술이야. 왜냐면 이제, 이거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이 종교 믿으라고 하면 그 믿음 믿겠어, 그냥?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게 하고, 눈뜬자를 어떻게, 눈뜨라니까 눈뜨게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믿었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올 때 교회도 짓지만 병원도 같이 지어줘요. 그러면 병원에서 고치는 거 보면, 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물론 하나님이 아니지만, 고치는 좀 인간인데, 사람들 설득이 되잖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독교 병원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예. 한번 볼게요. 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강혜원이라고 했거든요. 강혜원은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세운 그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야. 이 알렌은 이제 원래는 선교사 출신의 의사였다가 나중에 미국 공사관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을 뭐예요? 넘겨주잖아. 그 대표님 온갖 그 강상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있다가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개칭했다. 그래서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 서양 의술을 널리 보고시켰다. 그 다음에, 강제원이라는 게, 강제원은 이제 그 뭐냐면, 1889년에 만든 그 정과성립 국립병원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지성의 우두법 있죠. 우두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의원 저 자해의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지방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설치한 국립병원인데, 요 병원들은 되게 이제 시기가 1907년, 1909년이니까 그 조선 정부보다 누가 설치했다고 보면 돼요? 통감부. 네. 통감부에서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근대적 의술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병원을 만들었던 건데, 요 통감부는 왜 일제시대 때 뭐냐 병원을 많이 설립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뭐냐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뭐 불주사 같은 거 있죠. 예방주사도 놓고. 근데 그게 되게 정치적이야. 왜 정치적이겠어요? 일본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야만성 없고, 막, 사람의 유아상황 높았는데, 우리가 너네들 깨끗이 해주고, 일본 애들 또 뭐, 청결하잖아. 맨날 목욕하잖아요. 그 목욕탕도 많이 씌워줘. 그리고 목욕도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에서 목욕 싫어했죠. 예, 잘 안 닦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불주사나 예방주사 있죠. 이런 것들을 놔주고, 공짜로. 그리고 곳곳에 병원도 만들어줘.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는 자연수명이 늘어났어. 인구가 확 늘어난 거야.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너희들이 야만성 사태 빨리 죽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계몽을 해주고 치료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다. 일종의 물론 도와주면 고맙지만 이걸 통해서 뭘 시키는 거죠? 자기의 침략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정당성을 부여해서 되게 의료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헌병 그 경찰 시기 때 헌병의 주요 역할 중에 뭐냐면 의료 사업도 같이 있어. 그래서 뭐 있고 보건 사업도 같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두국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지성형이라는 사람이
그 우두법을 일본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이제 천연두를 예방을 했다. 그래서 우두법은 조선후기 때 정형을 소개했지만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예, 우두국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우두국, 뭐, 백신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 왜 안 좋아했을까요?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 소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보급시켰다 해갖고 반대가 심했는데, 일단 맞아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천연두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천연두 때문에 그 조선시대 때 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뭐야? 천연두잖아. 그래서 지금 천연두는 존재하지 않죠? 진짜 존재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거 제주원이 이늘 변경돼갖고 이제 한 거고, 미국인, 세브란스가 개인 병으로 세웠던 거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대학교가 합쳐갖고 나중에 연세대가 되죠. 연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병원이나 동산병원 같은 기독교 병원도 있었다. 성교 목적으로 이제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의학고도 많이 이제 설립했어요. 서양의 의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양의 의학서를 번역하고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서양 의학이 널리 보급이 됐다. 그래서 그 구한말 때부터 일제시대까지 인구가 증가된 것도 의료기술의 발달도 이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근대시설의 의미 보죠. 자, 두 가지 양면이 있죠. 양날의 갈. 하나는 뭐예요? 편리하고 선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도 증가도 좋은 데인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뭘까요? 외세 입건 침탈.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침탈과 연결해서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자본이 와갖고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전신 놔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보다는 일본을 위한 거죠. 자신들의 어떤 상품 시장의 원료 공급지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놔준 거야. 그는 의도성,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론기관 활동을 볼게요. 자, 이 언론기관 활동도 이제 그 임용에서 잘 안 나오지만, 그 수능이나 이런 한국사 능력검증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언론은 이제 그 당시 뭐에 입각해서 쓴 거죠? 문명개혁, 실력 양성론,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주로 개몽운동에 치중했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무장투쟁을 비판하고, 다만 무장투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 신문이 하나 있었죠. 유일하게 뭐가 있죠? 대한매일신보. 근데 대한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되게 보면 이제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주도의 신문을 반영했다가 이제 민간신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최초의 민간신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독립신문이죠. 예, 그런 것들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읽어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야? 247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제가 어려워 적어놨는데 297페이지인가? 비상교과서 7페이지 있다. 247 맞아요. 네, 24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언론기관의 발달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순학문 체부된 한성순보는 갑신정변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한성주보로 다시 발간되었다. 국한문을 운용한 한성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 간행되었으나 경영난으로 결국 폐간되었다. 두 신문은 국내 소식과 더불어 국제 정세, 외국의 제도, 문물, 역사 등을 폭넓게 소개하였다. 1896년에는 서재필의 주도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독립신문은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 열강의 이권 침탈 상황 등을 알렸다. 또한 순한글을 사용하여 독자층을 늘리고 한글을 일상적인 문자로 격상시켰다. 제국신문 역시 순한글을 사용하였다. 제국신문은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으며 주로 법률 지식과 풍속 계량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였고 식자층인 유생을 대상으로 창간되었다. 을사조약 이후에는 시일야 방성대국을 싣는 등 국권식탈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이 영국인 베델을 사장으로 내세워 창간하였다. 일제의 국권 침탈,
친일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꺼리낌 없이 비판하였으며 노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여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통감부는 1907년에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이 일제 국권침탈을 비판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잠깐 보죠. 비상교육 잠깐 펴보시고요. 일단은 나중에 또 설명할 부분이 있었고. 자, 먼저 한성순보를 보죠. 이 한성순보는 1883년에서 1884년에 있었던 신문인데 박용관이 급진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자본들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일본과 연결돼. 그래서 우리 청나라가 이게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최초의 피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1884년에 이제 한성순보 10호에 청나라 병사가 약값을 치르지 않고 항의한 약방 주인과 아들을 죽인 사건이 나요. 근데 이걸 실었어.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가 항의를 한 거야. 이거 허위보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있는데 이게 최초의 피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박용호가 만든 그 한성순보 뒤엔 누가 있었죠? 일본이 있었어요. 이게 청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간보의 이제 성격을 최초의 신문 11주기로 했다. 순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동양에서는 단위가 10단위로 끊어져. 한 주간. 지금 한 주간 개념 7인데. 그래서 근데 10일마다 한 번씩 쉬어요. 그럼 지금 며칠마다 쉬죠? 주마다 쉬죠? 7일마다 쉬죠? 그러면 쉬는 날 어디가 더 많겠어요? 주마가 많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요일은 그거 되게 많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또 절기마다 또 세식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 쉬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쉬는 날은 조선시대에 더 많았다고 해요. 공식적인 쉬는 날은.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11주기도 간보가 있고 순 한문체고요. 네 시사와 11분을 소개시켜줬고 근데 이제 이게 일시폐가 됐는데 왜냐면 갑신전변 때 그 뭐냐면 그 이 갑신전변 때 이제 그 금진개혁파의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민중들이 들어와갖고는 파괴했어. 그래서 이제 기기가 이제 파괴되고 그래서 폐관됐다가 다시 한성중보로 이제 돼요. 한성중보는 7일에 한 번씩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주도층이 누구냐 금친에서 옹건으로 바뀌어. 왜냐면 옹건 기업화도 아예 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한문 호문체. 그래서 한문과 그 다음에 한글을 같이 사용하죠. 국학문호문체. 그 계기가 됐던 책이 어떤 책이라고 했죠? 국문학상? 서유성문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산업가공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건데, 지금은 당연한 건데, 신문에 광고를 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재정난으로 방문이 폐진해서 폐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성순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자세한 게 247페이지 있죠? 비상교육.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참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데, 자, 국내기사로 구성되었다. 정치, 사회, 경제 또는 국제기사, 논설 이렇게 했고 특히 국제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당시 조선정부가 세계정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이고 주로 이제 그 외국기사 중에 60% 이상이 강대국과 약소국사의 전쟁이나 갈등, 서양 열강의 국방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시각자하고 같이 실어놨죠. 거기 보면 이제 한성순보에서 천문도 같은 것들인데 요거 한번 인사하느라 되게 고생 많았을 것 같아. 지금처럼 컴퓨터로 그린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성순보는 간보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근대적 신문으로서 서구의 제도와 문물, 동양을 전해주는 창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한성순보 이전에 그 정부에서 발행한 소식지도 있었어요. 조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 조보가 있었는데, 이 조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보의 업무 일지들을 그냥 꼽아둔 거죠. 지금처럼 그 학교 가보시면 사모함이나 이런 데 연락하면 뭐야? 뭐 같은 거 포인트 나눠주잖아. 그런 식이야. 보고 이제 참조하라고. 조보인데, 조보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 한성순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보자.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인데, 1896년에서 1899년.
서재필 등 자유주의자들이 발행한 독립협회 기간지죠. 그때 이제 정부가 초창기 때는 많이 또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 순 한글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여기 눈여겨볼 게 띄어쓰기. 그래서 예전에 띄어쓰기 안 했죠. 근데 예전에는 한자나 한글 쓰면 뭐야 띄어쓰기 없이 지났었어. 그래서 그냥 문맥만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띄어쓰기가 있었고, 그 다음 영문판이 간행됐다. 그래갖고 되게 이제 그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간행을 하는데, 4면 중에 한 면은 영문판이었다. 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판을 이제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권 등 국문 개봉을 했고, 거기에 회사 설립이나 상품 서적 같은 상업 광고도 게재를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독립국회 후에 이제 세퇴됐다가 성교사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성교사 앞에 자료나 뭐 이런 사람이 경영했는데, 나중에 부실해서 그냥 1899년에 폐간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신고 넘어가죠. 이 별표 두 개 쳐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신문이죠. 제일 저항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비판적이었고, 항일적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린 신문이 대한민국 신고예요. 그래서 이때 비판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이 누구죠? 베델. 그래서 베델은 영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영일동맹 안에 있었던 일본 애들이 건들지 못했어요, 베델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대한민신문을 이제 보면요. 시기가 1905년에서 1910년, 영국인 베델이 이제 참가했는데, 이 베델은 원래 이제 너흘전쟁 당시에 데일리 뉴스 특파원으로 이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이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양기탁한게 만든 게 대한민신문이에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한문판, 한글판, 그 다음 영문판을 간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글판으로 이제 통합이 되죠, 국한문판은. 그 다음 식민지 기간지로 또 활용을 했죠. 자, 영일동맹 때문에 건연을 면제받고, 주필 양기탁이 거기에 이제 신문사 정문에 1인 불가인, 이게 뭐예요? 일본인은 출입금지.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조계 지역에 보면 중국인과 걔는 금지, 출입금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박은식하고 신채호가 항일 농제를 풀면서 을사와 조약 부인 친서, 그래서 이제 고종황제에서 직접 내서 나는 이거 부인하겠다, 친서를 이제 공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다른 신문들은 음용활동을 비판하죠. 근데 음용활동을 되게 소개를 내죠. 다 일제 침략 때문에 저항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보더래요. 근데 나중에 일본이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건 거야. 근데 이제 베데들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베데는 그 영국인이잖아요. 영국은 뭐가 있죠? 최고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부를 통관부에서 그 재판을 못하니까 영국한테 압력을 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일본한테 어쨌든 넘길 수도 없고, 왜냐면 잘못 넘기면 이게 사례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국민 재판이니까 자국 재판관한테 하겠다. 그래갖고 그 홍콩에서 영국 재판관을 공수해와. 그래갖고 한국에서 이제 그 원고는 이제 누가 되겠어요? 통관부 관리가 되는 거고, 통관부가 되고, 피고는 배대이 돼갖고 영국인 재판관이 이제 재판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논쟁이 뭐냐면, 그, 피고가 됐던 그, 아니, 원고가 됐던 통과문을 놓으면, 이 신문 때문에 지금 음영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치안이 물러내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의 피고의 논리가 뭐냐면, 배대 논리가, 이것은 너희들 장모이시지, 왜 우리한테 하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했거든.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영국 그 재판관이 일본 편에 들어서 통과문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베데도 좀 약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지. 그래갖고 구로가 한 3개월? 6개월? 그래갖고 영국에 잡혀갔어, 홍콩에. 그래서 다시 귀국을 했다가, 그때 이것 때문에 울분을 이제 사귀면서 너무 우화통이 터지니까 술을 많이 마셨나봐요. 젊은 나이에 갔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베델이 어디 보면 양기, 그 지금 오늘 양아진 있죠? 양아진은 뭐 그 서양이 묘지가 있어요. 거기 묻혔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와갖고 이제 비석을 세웠거든요. 근데 비석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써놨겠죠. 그걸 다 깎았어, 일본 애들이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다시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들이 본인 좀 참 착한 놈이죠. 착한 외국인이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베델이 이제 1909년에 병사를 가거든요.
그러다가 1910년에 간행대에다가 총독부에 매수돼. 그래서 대한자가 빼지고 매일신보가 돼요. 근데 매일신보는 이제 일제시대 계속 남았는데 이건 총독부 기간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성신문인데, 한성신문은 이제 개신유학자들이 이제 만든 신문이죠. 그래서 강모정권의 국공신창을 지지하고 온건하면서 전진적인 개혁을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그 일본 애들한테 매수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일합병 이후에는 이제 한성 일본어 이제 계층에서 친일적 기간이 바뀌는데 그 전에 좀 저항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보면요, 국한군 홍의 항일지도 이제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제원이 쓴 시일라 방송대국이라는 게 있죠. 시일라 방송대국.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이거? 을사조약. 을사조약 공포하니까 오늘의 날을 뭐냐면 그 목매어 통곡하느라 하면서 썼잖아요. 그 저 대지와 개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소위 대신자들이 영리를 바라고 덧없는 위험을 겁을 먹고 놀랍게도 매국의 도적을 지어 3000년 강토와 500년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쳤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시일라 방송대국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사전검열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벽돌신문이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전검열을 받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할판을 엎어. 그러면 엎으면 뭘로 나오냐? 네모나게 벽돌신문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린 거야. 벽돌신문인데 이건 사전검열 안 받고 그냥 내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갖고 80일 정간을 받고 그리고 하여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외국 구신론, 그러니까 유교 구신론도 주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어 신청 같은 전진적 개혁을 주장했다, 보안의 활동도 지지하고. 그렇지만 요 신문은 음영운동도 비판을 해요. 참고로 여기 장지혜는 이제 여기 한성신문 80일 정간 받고, 이 사람이 그 예전에 경남일본과 거기 갔다가 또 뭐냐면 그 4일적인 기사 썼다가 뭐냐면 또 정간을 당해요. 이 사람은 정갈 전문가야. 가도만 정갈 다 시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훈장 받았다가 훈장이 취소되는데, 왜 취소되냐면 이 사람이 1910년대에 매일신보에 일본 측을 옹호하는 그 기사들을 쓰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저항적이었다가 후기에 일제 타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원래는 그 훈장을 받았는데, 독립훈장을 받았는데 이게 취소됐죠. 그 일 때문에. 그냥 친일사전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장재영이. 예, 끝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자, 본인은 뭐, 요거보다는 요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 이 모습을.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국신문을 보죠. 제국신문. 자, 제국신문은 이제 1898년에 1910년에 있었던 신문인데, 이건 순 한국 대중지예요. 그래서 부녀자들을 대상한 거고, 한 계몽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 비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뭐냐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서포트한 기사들 좀 많이 신문 했기 때문에, 저도 여섯 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보통 좀 비하원 같으면 암컷이라고 했잖아. 암신문이라는 이제 그 별칭을 얻게 되는데, 자, 근데 만세일보가 있는데, 이 만세일보는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이죠. 오세창이 일진을 공격하고 여권신장을 했는데, 이것도 1909년에 이인직이 인수를 했어요. 이인직 유명하죠? 누구? 허리의 누노. 이 사람 친일파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신문을 전환한 다음에 친일적인 어떤 신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그 다음 그 외에는 뭐 국민신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그 다음에 경남일보 있는데, 여기에서 경향신문 좀 보면, 경향신문은 카톨릭 계통의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죠. 지금 있잖아. 근데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좀 뭐냐면 진보에 속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리고 한겨레 나오기 전까지 경향신문 상당히 반정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그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 비판했다가 한때 폐간대 했잖아. 정관당한 그 있죠. 근데 이거는 왜 건드리지 못했냐면, 누구죠? 카톨릭. 카톨릭 건드리지 못해. 일제시대 때도 건드리지 못해, 여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기타 민족지 보면, 신한민보 해주신 분 대동 공부했는데, 신한민보, 신한민보는 이제 미국의 그 대한민국 국민의 기간지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아 근데 좀 춥네요. 여기 없어요? 네, 리모컨. 리모컨 어디 갔지? 보통 책상 위에 있는데. 어, 그니까. 리모컨 위험가? 아니, 나중에 하자, 오른다는 거. 예. 자, 근데 현재는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서 신민지 공법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신민지법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 대한제국 정부 이름으로 공포한 건데,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전 검열 제도를 예전부터 했지만 이거를 또 제도화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민지법을 이제 만들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대교 넘어가죠. 자, 근대교인데, 잠깐만요. 좀 심심했다 하죠. 네. 네, 아, 춥네요, 여기. 네. 50분에 시작할게요.